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을 알려드릴 우신석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 그 내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클릭해 주시면 일단 계좌가 없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개인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로페이는 내 계좌와 연결해서 계좌 이체 형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중앙에 그 더하기 모양 보이죠? 예, 예. 더하기 모양과 함께 등록된 계좌가 없다고 예. 나옵니다. 예, 예. 여기서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계좌 예. 등록을 위해 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누를까요? 네, 눌러보세요. 그럼 은행명이 계속 나오죠, 쭉. 예.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명을 클릭해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누르네. 예. 그러면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이 은행의 계좌번호를 이제 예. 하단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계좌번호를 다 입력하셨나요? 예. 그러면 계좌 확인을 눌러주세요, 밑에. 밑에 계좌 확인. 제가. 이거 전화 한 번이 받으네. 네, 전화 받으셔가지고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ARS에서 전화를 받아서 입력한 계좌번호가 맞는지 들어보신 다음에 키패드로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증 절차는 완료됩니다. 인증되었다고 나오죠? 다 된 겁니까? 네. 확인. 네, 확인. 자, 이제 메인으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 가셨을 때 내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눌러주신 다음에 앞에 설정했던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주세요. 다시 누르고 하단 화면 안에 상점에 가시면 이런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들어오게 맞춰주시면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고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계좌에서 제로페이 결제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예. 어떠셨나요?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는 잘 되네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앞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방법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그 모바일 상품권 구입 and 결제 를 들어가셔서 들어갈까요? 상품권 구매를 터치해 주세요. 약간이 나오네요. 네, 약간은 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동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의 눌러주시면 네, 그럼 다음 눌러주시고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네, 완료됐고 이제 여기 상품권 구매라는 거 있죠? 예. 구매를 눌러주세요. 예. 다양한 지역 상품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센터가 위치한 그 종로 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종로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노란색 종 모양의 종로. 네. 구매 누르면 되니까. 구매를 누르세요. 예. 누르시면 상품권의 권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예. 구매가 가능하며 모두 동일하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예.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월 한도 100만 원 되어 있네요. 네, 저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르신, 한번 상품권을 구매해 볼까요? 만 원짜리 한번 구매해 볼게요. 예, 만 원 눌러야 됩니까? 네, 만 원 눌러주세요. 만 원 누르고, 예. 그럼 한 장에서 이제 9천 원이 나오죠? 이게 예, 10% 예. 할인된 가격으로 예. 나오는 바로 겁니다. 바로 할인되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밑에 하단에 구매하기를 눌러볼게요. 구매, 네. 그러면 아까 입력한 계좌도 나오고, 그리고 상품권의 가격도 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구매하기를 누르면 네. 저희가 아까 설정한 계좌에서 이 9,000원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아까 가입한 거래 승인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종로상항 상품권을 9,000원에 예. 구매를 했지만 요 안에 그냥 9,000원이 산 걸로 돼 있는 거네요. 네, 예, 근데 상품권이 이 9,000원으로 예. 산 상품권으로 만 원짜리 상품을 살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네, 우시성님의 상품권 총액 만 원이라는 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 네, 총액을 확인하셨죠? 예. 예. 충전을 했으니까 네. 이 돈으로 결제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인 화면에서 다시 모바일 상품권 구입 앤 결제를 눌러 들어가 보면 상단에 여기 보시면 결제하기가 나오죠. 파란색 네. 네, 결제하기. 네. 결제하기가 나왔는데 결제하기를 이제 누르시고 네. 아까 또 설정한 비밀번호 6자리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고 하단 그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화면 안에 QR코드가 들어오게 카메라를 네. 잘 맞춰주시면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결제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눌러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방법을 예.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 예. 김강구 어르신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려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예, 지금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예.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네. 보니 낯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어렵지만 한번 사용 방법을 익혀두면 유연 획득도 많으니까 네.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네. 같이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네. 궁금한 점은 댓글 네. 혹은 전화로 여쭤봐주세요. 네.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